키워드를 공개합니다. 공개. 자, 어떤 분일까요? 짤로뜬 스타. 요, 짤로뜬 스타. 짤로뜬 스타입니다. 예. 오, 이거 괜찮네. 밝겠다, 밝아. 오렌지 카라멜이다. 나 약간 오렌지 카라멜. 다시 한번 주세요. 저도 안 볼래요. 자, 짤로뜬 스타, 짤. 또 신조어의 또 가장 많은 지식이 있는 우리 양인 선생님, 짤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다면? 짤막한 영상. 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이거 뭐야, 목소리가. 얼굴도 많이 늘어났어요. 아유, 이거.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원래 좀 변조가 이상한 건가요? 허스키 하신가? 지금 하고 나오신 책임새랑 목소리가 너무 안 어울리네요. 하여튼 제가 그 짤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네, 괜찮으세요? 아니, 좀 무서운데요? 정신 차려. 네, 하여튼 짤 덕분에 많은 사람들께 네, 알려지게 된 네, 사람입니다. 자, 뭐 짤로 뜬 스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죠? 네. 뭐 요리 짤도 있고, 네. 뭐 노래 짤도 있고, 4달러. 뭐 흉내 내는 것도 있고. 보세요, 예쁘죠? 내가 꼬자라니! 그 짤로 그럼 어느 정도 스타 반열에 올랐나요? 짤이 되게 유행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광고도 10편 정도 찍게 되고. 네. 10편이요? 그러면 엄청 그 하나의 짤로? 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가 엄청 많이 본 그러면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짤인데. 아. 혜리도 짤로 떴잖아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맞아. 혜리 양은 광고를 한 30개 찍었습니다. 아~ 40개가 될 수도 있어요. 한혜 씨 그걸 왜 세고 있었죠? 너무 부러웠어요.